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다고사 스님이 이제 깔라빠에 대한 명상을 해서, 그죠? 명상의 지혜를 성전의 적용, 그 앞에 그런 게 6번, 7번, 8번에서 자세하게, 그죠? 모두 다 인용한 빠띠 삼비다마카, 즉, 무해해도의 명상의 지혜에 관한 내용을 이제 13번 이하에서 부다고사 스님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가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13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무더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무더기가 뭡니까? 온이죠. 그죠? 색수성이, 그리고 첫 번째가 물질이겠죠. 그 밑에 보면 따옴표 안에, 그죠? 물질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됐죠. 물질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아, 느낌 등에도 적용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226쪽 보면 어떻게 됩니까? 226쪽에 17번, 17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뭡니까? 이 방법은 느낌 등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관찰하는 11가지로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는 이것은 수상행식에도 적용된다. 반야신경 또르라 하면 뭡니까? 수상행식 역부여시. 됐죠?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적용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한글 풀어보면 이거는, 그죠? 느낌 등에도 적용된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래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 13번입니다. 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모든 물질을 무상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 물질을 괴로움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무아라고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뭡니까? 무상, 고, 무아.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이거는 초기경 수백 군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뭡니까? 11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온이 존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11가지로 있습니다. 자, 이 11가지가 생략이 안 된 거는 그 옆에 보면 14번 있죠? 14번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안의 물질은 있죠? 그죠? 그죠?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14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14번 제일 위에 보면 과거의 물질, 과거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미래의 물질 있죠? 미래. 그 다음에 두 줄 밑에 내려오면 현재의 물질 됐죠? 과거, 미래, 현재. 그 다음 뭡니까? 안, 그 다음에 안의 물질, 안. 동그라미 치시고, 밖의 상태, 밖.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거친 물질 있죠? 거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미세한 물질, 미세. 그죠? 그 다음에 저열한 물질, 저열. 그 다음 수성한 물질, 수성. 그죠? 먼 물질, 먼. 가까운 물질, 가까운. 됐죠? 이렇게 하면 전부 동그라미만 몇 개가 됐습니까? 11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초기 수백 군데에서 오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우리가 물질이 존재하는 방법은 이 11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거의 물질, 현재의 물질, 미래의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안의 물질, 밖의 물질. 엄마야, 안의 물질, 내 안의 물질. 됐죠? 간단합니다. 내 안이 아니면 밖에 있으면 밖의 물질. 됐죠? 그 다음 뭡니까? 거친 물질, 미세한 물질.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저열한 물질, 수성한 물질, 이제 멀리 있는 물질, 가까이 있는 물질. 됐죠? 밖에서도 먼 게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있잖아.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물질을 11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뭔가 수상행식 역부여시 됐죠?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11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뭐가 관심입니까? 이렇게 11가지로 해체해서 보면은 어떤 것이든 전부 무상이고 고고 무화라는 겁니다. 과거의 물질도 무상하고 현재의 물질도 무상하고 미래의 물질도 무상하고 안의 물질도 무상하고 밖의 물질도 무상하고 등등해서 11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멀리 있는 것도 무상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무상하고 됐죠. 그죠? 그러고 또 똑같이 해서 고를 적용식입니다. 그죠? 과거의 물질도 괴로움이고 현재의 물질도 괴로움이고 됐죠. 그죠? 똑같이 해서 과거의 물질도 무하고 현재의 물질도 무하고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11가지에 대해서 온 5가지 하는 게 전체로 뭡니까? 55가지로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55가지로 해체해서 각각의 무상고 무아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55 곱하기 3은 175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뭡니까? 항상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뭡니까? 왜 자꾸 해체합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귀결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18장, 19장, 특히 18장에서는 해체해서 보기를, 보기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 우리 20장에서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20장에서는 무상, 고, 무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설명을 딱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무상은, 그죠? 왜 무슨 뜻에서 무상이라냐?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4번 문장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부서진다는 뜻에서 무상하다. 됐죠? 모든 물질은 부서지지요? 뭐야, 바위 덩어리, 금강, 다이아몬드 안 부서지는데, 정말 안 부서집니까? 예? 그죠? 그죠? 부서진다는 뜻에서 무상합니다. 됐죠? 부서진다는 자체가 무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똑같이 해서 15번에 보면 뭡니까? 두렵다는 뜻에서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물질은 두렵다는 뜻에서 괴로움이다. 두렵다는 뜻에서라는 공포를 주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은 두려움을 가져온다. 그렇죠? 아닙니까? 무상한데 두려움이 안 옵니까?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무상한 건 두려움을 안 가져온 사람은 제 눈에는 막 또라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상한 것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죠? 어머야. 나쁜 게 싹 좋은 거로 바뀌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예? 나쁜 게, 그죠? 좋은 게 팍, 그죠? 깨지뿌리고 부서지면은 두려움이죠. 그죠? 근데 나쁜 것이 딱 깨지뿌면은 좋은 게 되어버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왜, 그죠? 무상한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이렇게 달라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죠? 딱, 나쁜 게 딱 깨져서 좋은 게 탁 됐습니다. 그거는 영원하죠, 그죠? 그죠? 왜? 그럼 좋은 거로 돌아가면 또 앞에 적응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좋은 거는 뭡니까? 마침내는 또 부서집니다. 됐죠? 무상합니다. 부서지면 괴로워집니다. 됐죠? 맞죠?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그죠?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궤변이 아닙니다. 궤변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999번 즐겁다가 한번 괴로우면 그건 괴로운 겁니다. 맞죠? 그래도 999번이나 즐겁지 않았냐고. 왜 이거를 무시하느냐고. 이거를 무시하니까 이? 염세주의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정식이 됩니다. 그죠? 나쁜 것은 깨지면은 좋아집니다. 됐죠? 근데 그 좋아지는 것도 필경에는 또 뭡니까? 깨집니다. 됐죠? 요렇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무상한 것은 두려움을 가져온다.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6번입니까? 모든 물질이 괴로움이듯이 고갱이는 여기 우리 심재라고 한자로 하면 심재입니다. 우리 나무의 알갱이 있죠? 그죠? 목질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물질에는 그죠? 그 핵심되는 불변하는 그 심재 단단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치 뭐하고 왔는가 하면 우리 파초와 같고 야자수 있죠? 그죠? 예? 파초와 야자수가 뭡니까? 껍데기는 멀쩡하죠, 그죠? 멀쩡한데, 그걸 잘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심재가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그죠? 이제 그래서 저 고갱이 심재, 즉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무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저 고갱이가 없다는 뜻에서란 자아, 거주자, 짓는 자, 경험하는 자, 자제자라고 상상해온 자아라는 고갱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자기의 무상한 성질이나 혹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한 이 압박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짓는 자 등의 상태를 갖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경을 인용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물질이 자아라면 물질은 병들지 않을 거다. 그렇죠? 물질이 그죠? 그 영원한 자아라면 병들지 않겠죠? 물질에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물질은 병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은 고갱이가 없다는 뜻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경도 그렇지만 우리 청경도론 아비달마에서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에 들어가는 출발은 다 무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무상은 부서진다는 뜻이고 이 무상이 뭡니까? 정확한 시간 개념으로 정착된 게 찰나입니다. 됐죠? 무상은 다분히 좀 추상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그죠? 그냥 무상하다. 그죠? 무상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찰나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찰나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고 무아는 무상을 통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죠? 무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고 무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하기가 힘듭니다. 아, 나는 무상이 없어도 뭡니까? 문득 괴로운 줄 알았다. 존경합니다. 문득 무한 줄 알았다.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헛소리 안 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죠? 그죠? 자, 그죠? 그죠? 자,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새끼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을 던져보면 됩니다. 됐죠? 던져보면 뭡니까? 고양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야옹! 이랍니다. 됐죠? 호랑이 새끼는 뭡니까? 응! 합니다. 어려도. 됐죠? 껍데기를 보면 구분이 안 돼요. 호랑이 새끼인지, 고양이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겠어요? 돌을 던져보면 압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죠? 예. 뭐 말라도 이 소리가 나왔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뭐, 17번 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그 앞에서 나온 겁니다. 무상한 것은 반드시 형성된 것 등으로 분류된다. 그것의 동요를 보이기 위해서 혹은 각가지로 마음에 잡도록 하면서 일어난 것을 보기 위해서 물질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그것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 따라 일어났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빗발이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도 다시 성전에서 사라지다. 됐죠? 그죠? 이건 전부 이제 무상에 적용되는 거고죠. 결국은 무상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우리는 자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느낌 등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죠.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이 40가지 관찰입니다. 그죠. 이것도 빠띠 삽니다 마가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무더기들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명상함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세종께서는 어떤 40가지 방법으로 적합한 인내를 얻는가. 여기서 인내를 한다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고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어떤 40가지 방식으로 올바름과 확실함에 들어가는가라고 질문하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다섯 가지 무더기들, 즉 오는 무상, 괴로움, 병, 종기, 화살, 재난, 질병, 타인, 붕괴, 그죠? 그 다음에 전염병, 재앙, 두려움, 협박, 떨림, 무너지기 쉬운 것, 지속되지 않은 것, 보호가 없는 것, 피난처가 없는 것, 귀처가 없는 것, 비어있음, 허함, 공함, 자아가 없음, 위험, 변하기 마련인 법, 공행이가 없는 것, 재난의 뿌리, 살인자, 복리가 없는 것, 번뇌에 물들기 쉬운 것, 형성된 것, 마라의 미끼, 태어나기 마련인 법, 늙기 마련인 법, 병들기 마련인 법, 죽기 마련인 법, 근심하기 마련인 법, 탄식하기 마련인 법, 절망하기 마련인 법, 오염되기 마련인 법으로 이런 40가지 방법으로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무상하다고 보면서 그는 적합한 인내, 즉 지혜를 얻는다. 다섯 가지 무더기들이 멸하는 것이 영원한 열방이라고 보면서 그는 올바름과 확실함에 들어간다. 됐죠? 그죠? 요 빠띠 삽니다 마가에 나오는 우리 경문입니다. 그죠? 요 40가지 경문을 가져와서 결국은 붙다고 선생님 뭐 하겠어요? 결론으로 이 40가지가 전부 무상, 고, 무아를 강조하신 거다. 됐죠? 그래서 부탁을 쓰시는 거죠. 이 가운데 15가지인가는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5가지는 무아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25가지는 괴로움을 설명한 거다. 요렇게 지금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당근 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럼 19번만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앞에 40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 왜 무상이라고 하는가 하죠. 그래서 1번 낱낱의 무더기가, 그러니까 오온의 각각의 색수상 행식이 영원하지 않고 처음과 끝을 가졌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명상한다. 됐죠? 내한테 생긴 오온은 다 처음과 끝이 있지요? 없습니까? 재생인격식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갔으면 처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죽음의 마음으로 땡 하면 뭡니까? 어머, 시체는 있지 않냐? 그럼 시체는 영혼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온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는 말은 무상하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무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자, 오는 영원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40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은 왜 괴로움이냐?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해 압박받고 고통의 기초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왜 병이냐? 조건에 의존하고 병의 뿌리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명상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명상해서 40가지로 붙인 말씀을 가지고
온 각각에 대해서 그죠? 적용시키면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상의 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지혜의 결론은 뭡니까? 이거로만 봐도 무상고 무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도 우리가 그죠? 경전을 인용을 해도 봐도 결론은 뭡니까? 무상고 무합니다. 자, 경전에 나오는 이 40가지 명상 있잖아요. 이거의 결론은 뭡니까?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쭉 이건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19번 쭉 보면 뭡니까? 저 231쪽 그 제일 위까지 보면 저 230쪽 제일 밑에 보면 뭡니까? 마지막으로 40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염되기 마련 법이죠. 그죠? 가래와 사경과 나쁜 행위라는 오염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염되기 마련 법이라고 명상한다. 됐죠? 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염되기 마련 법이라고 명상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번이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20번에서 부다고사선이 뭡니까? 이 40가지는 전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확장해 놓은 게 40가지인데 딱 요약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번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고 계십니다. 각각의 무득에 대해서, 즉, 온,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상, 붕괴, 떨림, 무너짐, 확실하지 않음, 변하기 마련임, 그죠? 고행위가 없음, 복리가 없음, 형성된 죽기 마련 법, 이 10가지를 통해서 뭡니까? 50가지 무상을 관찰이 있다. 됐죠? 이 10가지는 무상의 동의다. 이 말입니다. 엄마, 이 10가지가 어디에 나왔죠? 앞에 40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순서대로 앞에는 무상이고 이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무상은 1번에 나왔죠? 붕괴는 몇 번에 나왔습니까? 앞에 보면 9번에 나옵니다. 9번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27쪽 가보십시오. 5가지 무더기들은 무상으로 제일 처음에 1무상 나왔죠? 괴로움에서 그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 그러면 타인으로 붕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됐죠, 그죠? 그래서 붕괴라는 것은 무상과 동의하잖아요, 그죠? 자, 이 40가지를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화로 지금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는, 그죠? 자, 그 뭡니까? 무상의 관찰이다. 왜 50가지가 나왔어요? 색수상행식. 됐죠? 10 곱하기 5는 5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무득에 대해서 타인으로, 비어섬으로, 허함으로, 공함으로, 작업섬, 이거 앞에 다 나왔어요. 됐죠? 그죠? 이 5가지는 뭡니까? 무아의 관찰이다. 됐죠? 5가지니까 5, 5, 25, 25가지가 되죠? 무아의 관찰이다. 각각의 무득에 대해서 괴로움으로, 병으로, 등으로, 그죠? 나머지 25가지를 통해서는 125가지 괴로움의 관찰이다. 고의 관찰입니다. 됐죠? 왜 125가지입니까? 25 곱하기 5는 125가지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와 같이 그가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서 무상 등의 명상을 200가지로 명상할 때 다 합치면 200가지 되죠? 40 곱하기 5는 200. 됐죠? 앞으로 보면 50 더하기 25 더하기 125 해도 200. 됐죠? 그죠? 자, 200가지로 명상할 때 조직적인 입바사나라 불리는 무상, 고, 무아에 대한 명상이 굳건해진다. 이거를 우리는 명상의 지혜를 제일 앞에서 조직적인 입바사나라 하셨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조직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벌써 그죠? 이렇게 숫자로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입바사나라 하고 명상의 지혜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죠? 조직적인 입바사나라 불리는 무상, 괴로움, 무아에 대한 명상이 굳건해진다. 이것은 성전의 방법에 따라 명상을 시작하는 규칙이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성전의 적용을 또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의 적용은 무상고 무아 있잖아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뭐 과거, 현재, 미래 11가지에 대한 5가지씩. 됐죠, 그죠? 두 번째 성전의 지혜는 뭡니까? 40가지로 그 관찰을 해봤죠, 그죠? 오늘 40가지로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예, 첫 번째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해서 11가지로 해체해서 봐도 오는 무상고 무하고 두 번째로 있잖아요. 40가지로 해체해서 봐도 오는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 기능들을 밝히는 9가지 방법에서 그죠? 이 9가지로 그죠? 무조건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이래놓고 그죠? 이제 이 9가지 방법으로 5가지로 있잖아요.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게 232쪽에 그죠? 22번부터입니다. 예, 요 부분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